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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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은 비가 오는데 지방에도 비가 와요? 부산에는 네. 날씨 좋아요. 엄청 여기는 비 날씨가 옵니다. 좋아요. 네. 중국은 비 옵니다. 강원도 비 많이 와요. 내가 부산은 비안 오게 만들어 놨어요. 아, 네. 내가 그 정도는 할줄 알아요. 네. 자, 개해년에 신유월의 을축일에 병술시에 태어난 40세 여자 사주. 할 일이 뭘까요? 약초 밀목 키우는 사주? 을목 키우는 사주. 또 항상 목을 중심으로. 을목 있잖아요. 을목은 어디서나 산다니까? 사막에서도 살고, 시베리아 동토에서도 살고, 절벽에 바위틈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고, 그러잖아. 물에서 사는 게 뭐예요? 연꽃이잖아. 사막에서 사는 게 선인장. 어디서나 살아. 그래, 을목 일관들이 생활력이 강하지. 근데 어디에? 축토. 축토는? 자갈밭이 있고 꽁꽁은 동토야. 그래서 갑목이든지 을목이든지 축토에 뿌리 내리면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 자갈밭에 시베리아 동토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니까 삶이 고달프지. 고달프지. 야, 근데 언제? 6월에 계절에 할로. 백로는 하얀 서리가 내리고 할로는 차디찬 서리가 내리는 그 계절에 자갈밭 위에서 꽁꽁 은땅 위에서 살아야 돼. 근데 을목은 반드시 뭘 봐야 돼? 영화. 병정화를 봐야 돼. 병정화를 봐야 꽃을 피운다니까. 그러면 을목이 병정화가 없으면 그냥 풀이야, 풀. 그러니까 중추란 말이야. 그 계절에 병화 보고 술을 쉬니까 이제 달도 돼. 달 보고 꽃이 폈잖아요. 일종의 달맞이 꽃이란 말이야. 그렇게 항상 그림을 그려. 여러 가지로 내가 그릴 수 있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병화 보고 빨갛게 피었잖아요. 그러니까 홍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형상도 되고 또 난초가 빨갛게 분홍색으로 꽃을 활짝 핀 모습도 되고 여러 가지 내가 그림을 그리기에 따라서 손님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줘. 아유, 가을에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아이고, 난초가 가을에 찬설이 맞고 난초가 피어서 그 향이 천리를 갑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얘기 해줄 수도 있잖아. 그런 형상이다. 그러니까 을목은 병화를 보면 이럴 때 부르는 게 갑, 그래. 부르는 게 갑. 돈이 많다 그 말이에요. 돈이 많아.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귀하다. 희소성 있지. 희소성 있잖아. 근데 을목은 싫어하는 글자가 신금이 딱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신금은 병화를 합거를 시키려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금이 을목을 합을 했어. 그러면 그때는 병신합이 돼. 이 을목이 변화를 줄수 있을 때는 병신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을목이 좀 힘들겠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축년이 왔어. 신금이 발동이 걸면서 을목을 쳤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편관 발동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 전에 경자년에 을경 합을 하면 병신 합세 을경 응? 경자년에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지. 이런 형상을 봐요. 그게 천간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예요? 여기서 병화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지지로는 필터 잖아요. 신유수 해자축은 오미술이니까 이 병술이 이 사주 아주 중요한 핵을 이루고 있으니까 시를 기가 막히게 잘 타고난 게 사주가 시를 아주 잘 타고났지.
이 시가 이 사주 좀 살렸잖아요. 그런데 6월에 신금은 임계수가 있을 때는 구름이 돼서 뭘 만들어냈어? 개해. 폭우를 만들어내. 장마비를 만들어내고 있어. 폭우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육친을 보면은 아버지도 아버지. 되고 엄마도 되고. 근데 다행스럽게 신금이 을목을 안 치고 폭우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가을에 장마비가 한쪽에서는 가을에 장마비가 내리고 나는 잘 보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형상도 되고. 자, 그런데 운시도 보니까 임술이니까 임술은 예국이야, 예국. 임술은 운시가 임술은 장거리형 말하게 바닥은 멀리 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국 여행을 가도 장거리 여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토가 쓰면은 어때요? 주머니 돈 안 떨어진다. 주머니 평생 돈 떨어질 날이 없다. 돈 떨어진 날이 없다. 자, 해묘미의 술은 뭐일까? 12운성으로? 천살. 해묘미. 천살. 천살. 응? 천살. 천살? 예. 네. 천살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기고만장. 기고만장. 잘난 채. 잘난 채고. 국교부정. 기고만장하기도 하고 그래. 잘난 척이도 하고. 자, 근데 여자들은 화계, 진술춤 화계를 깔고 주면 일단 외로움이야. 근데 또 술이 하나 돼 있어. 이런 외로움을 타는 거야. 외로움을 타고. 또 여자들은 일지가 자궁이야. 자궁이 축 얼어 있단 말이야. 6월에 하려고 해줘라. 자궁 좀 얼어 있는 양상. 술토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낫지. 그리고 을축일주는 경금의 묘지죠. 남편이 묘지를 깔고 있잖아요. 남편이 묘지, 경금. 남편은 묘지에서 피는 꽃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항상 과부꽃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과부꽃인 건 남편 인연이 없어. 짧아. 짧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내가 거기서 그 무덤 위에서 꽃을 피는 형상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대개 을축일주들은 남편하고 남편 복이 없다 아니면 이혼을 한다 남편이 먼저 간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자. 어렸을 때 임술은 그래도 술토 때문에 괜찮은데 해자 계갑병을 탔으니까 정신적으로 젊은 시절에 좀 힘들었다고 보고 해자니까 인성대운을 탔으니까 을목이 공부를 했지 인성대운을 했는데 겨울이잖아요. 해자 나는 가을에 태어났지만 해자 겨울에 개 눈보라 먹고 공부했으니까 참 악조건 속에서 열심히 한 거지. 그렇게 좋은 호조건이 아닌 악조건 속에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 40세야. 을축대운. 을축대운은 어때요? 을축대운 겨울이잖아. 겨울의 끝. 우리 끝이잖아. 유축축 축축형 축술형이 발동 걸리잖아요. 항상 축술형은 뭘 하겠어요? 인덕 없는 글자. 축술형은 인덕 없는 글자도 돼. 그 건강으로 항상 췌장을 조심해야 돼. 췌장 한번 검사해야 돼. 그다음에 인덕도 없는 글자가 축술형이야. 인덕이 별로 외롭고 이런 형상이. 그래도 항상 을일간들 병술씨는요. 자식 인연이 좀 없어. 자식 하나 앞세운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녀들 하나만 나니까 별 일 없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을일간들 남녀를 불문하고 자, 이런 모습도 돼요.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다 맞추시는 것 같아요. 얘가 결혼을 28살에 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기가 있죠. 네. 신금이 나가고 여기 경금하고 을경합이다. 신유가 남편이네.
남편이 그리고 네 이분 34살에 이혼을 했어요. 아 34살 이혼을 했어요? 네. 4년 살았네. 네. 결혼해서 32살에 34살에 이혼. 아 34살에 네. 6년이네. 이혼. 네. 근데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좀 남편이 경제적으로 조금 지금 말하자면 그런 쪽으로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 시어머니가 좀 재력이 있으셔요. 재력이 있으셔서 이제 돈이 좀 많아요. 시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여기 이 저기가 제 조카인데 이 조카의 그러니까 저희 이 조카의 아버지가 전에 영화사 이뤄가지고 돈이 많았었어요. 소리가 좀 무척 울린다. 네. 선생님 그 마이크가 네. 소리가 울려요. 네. 차를 발음을 정확히 못 듣겠어요. 아 그래요? 네. 잠깐만. 아 지금도 울리나요? 네 지금도 잡음이 계속 나는데요. 네, 지금은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지금 괜찮아요? 네 해보세요. 아 예. 이번에는 그 말하자면 친정 아버지가 이제 영화사 좀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이제 좀 잘 나갔었어요. 근데 그 신랑 딸이가 그 배경을 아마 보고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잘 안 돼. 선생님 좀 지금도 말소리가 울리니까 울려요? 아니 결론만 말씀을 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이 계속 울리니까 네, 결론만 간단간단하게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좀 괜찮게 쉽게 좀 따라나가지고 사니까는 너무 열심히는 하는데 너무 고생을 했고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아서 앞으로 운이 어떻게 될 건가. 지금은 어디 회사 생활해요? 외국인 회사 다녀요. 네? 외국인 회사. 외국인 회사. 그 회사가 좀 커요? 예, 좀 커요. 네, 왜냐면 이 관이 신육 관이 크니까 혹시 사내 결혼했을까? 아니요, 초기에 사내 결혼은 안 했고요. 네. 신랑은 무슨 저기 뭐라 그랬냐, 뭐를? 근데 직장 변동수는 그동안에 없었어요? 아, 이 저기요? 이 조카가요? 예. 예, 변동수는 좀 있었죠. 예, 예 그러냐면은 네. 처음에는 나는 개회를 또 저 직장으로도 보거든. 인생이잖아요. 인생도 직장이잖아요. 네. 반성도 직장이고. 그래서 개회니까 수잖아. 그래서 외국계 회사에 있었고. 신유가 현재 직장이라 그러면은 신유가 직장이라 그러면 사내 결혼을 확률이 높잖아. 남편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계에서 있다가 신유에서 있다가 이런 항상 이 직장 변동수는 좀 있는 사주예요. 네, 이제 변동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남편은 네. 건축사 회계 사무실에서 있었나 봐요. 건축사 세계 회계 사무실에서 그 저기 뭐 남편이 네.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야. 신유 자존심이 세고 신유거든. 간의 지동이잖아요. 네. 남편도 인물이 괜찮았을 거예요. 아 예예. 예. 아주 예쁘장하게 예, 생겼어요. 예, 남편 네. 잘 생겼어. 신유 네. 녹방도를 깔아서 그러고 신금이 개수를 쓰게 되면은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가끔 건축 임금변에도 강하고. 그러니까 남편도 사람은 반듯하지. 근데 나곤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먼.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이거 누가 스트레스 그자한테 유추 합 스트레스 구글 만들었잖아. 남편 스트레스 좀 받았어 이게. 그래서 아빠 사업이 망하니까 같이 이혼도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시어머니 자리에서 이혼을 요구한 거 같아요. 이 아빠 사진? 예, 사업이 이제 영화사가 좀 안 되면서 좀 내리막길을 타고 있으니까 이제
이혼, 그러니까 그 시집 쪽에서 이혼을 더 요구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고, 남편도 뭐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혼을 했는데. 근데 이 을목이 평화하고 꽃을 폈으니까 인물도 괜찮고 세상을 네, 좀 을목이 평화를 보면 항상 긍정적, 낙천적으로 산다 그랬죠? 네. 예. 실패해도 별로 그렇게 저 좌절하지 않아. 을목 평화들이 열심히는 살아요. 딸 하나 가지고 지금 열심히는 사는데 너무 이제 안 됐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앞으로. 사는 모습이야. 겨울에 지금 꽃을 피우고 있잖아 지금. 근데 병화가 있어서 다행이지. 병화 없었으면 겨울에는 정화보단 참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좋거든. 그런데 병화는 우리가 있어. 태양은 집 밖에 있잖아. 바깥에. 정화는 날로 집 안에 있잖아. 그래서 정화 보고 꽃 피우면 삶이 좀 편하는데 겨울에 이 해자 추월에 병화 태양 보고 꽃을 피우는데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해요. 고생은 좀 하는 모습이에요. 현재. 근데 그래도 아주 당당하게 살아요. 아주. 당당하게. 을목이 병화 보면은 좌절하지 않는다니까. 항상 긍정적, 낙천적으로 당당하게 살지. 그러면서도 또 밖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는 현상이야. 그리고 축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집 일복은 많겠죠. 네, 일도 잘하고 일복이 많아. 딸도 아주 당당하게 키우고 아주 기죽지 않고 뭐 그러고 살더라고요. 울목 병화 그래. 어지간하면 웃잖아. 꽃피고. 맞아요. 병화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네요. 그렇지. 병수를 씨를 이 사주가 병수 씨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형편없이 보이잖아. 그렇죠? 네네네. 병수 씨가 아니면 을목에 꽃도 먹고 동토 위에 그냥 잡풀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을목 자체는 신금이 금생술에서 구름 역할로 해서 비를 폭우를 만들어 내잖아 남편이. 근데 언젠가는 네네. 또 신금이 칼이 돼서 내 목을 치러 오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람들은 안금살이라고 했잖아. 불안은 남편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 신금 어디에서 나왔어? 남편 자리에서 나갔잖아. 안금살. 심리적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살고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혼 잘했네. 근데 42대 운 때부터는 이제 괜찮겠네. 아니 친정 아버지 사업망했다 이혼하자는 사람 일찍은 헤어진 게 좋아. 그런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제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소개를 우리 생각은 가서 도와줘야지 망했다고 이혼해보다. 맞아. 이제 시집 돈 빼갈까 봐 그랬나 봐요. 시집이 한복집으로 해서 시어머니가 크게 아주 그냥 크게 하셔가지고 좀 돈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돈 빠질까 봐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러면 이제 42대부터는 이제 풀리네요. 그렇죠? 괜찮겠네요. 42세부터는 을목의 계절 오잖아. 봄이 오잖아요. 조금 좋아. 괜찮아. 근데 잘 나가요. 그리고 이 사주 자체는 병화 있으면 괜찮아. 병화 있으면 못 산 사람 없다 그랬죠? 네네네. 그리고 병화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좀 쿨한 면이 있어. 이혼을 하든 헤어지든 뭐 쿨하게 헤어져. 질질 울고 짜고 그렇잖아. 매달리잖아. 맞아요. 성격이 좀 그래요. 성격이. 병화 일간 아내들 천간 병 하나 뜯으면 그런다니까 여자들은. 네네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말년에가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앞으로 잘 나가니까. 네네. 걱정 안 해도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그 저 운씨가 술이면은 그 주머니 평생 돈 안 떨어진다는데. 그게 여자만 그런가요? 남자도 여자만 그래요. 그래 여자만. 아 여자만요. 여자만. 이 술 속에 잘 맞아. 여자만. 좋다 말았어요. 좋다 말았어요. 그 술인데 어떻게 남자 그건 남자가 또 안 좋네. 남자는 그 해당 안 돼. 남자는 운씨가 상관일 때. 운씨가 상관이면은 주머니에 항상 쓸 돈은 있어. 남자들은 상관. 여자들은 그냥 술터. 여자가 술터고 남자는 상관. 여기 저 태어났을 땐 집안이 좀 가장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그때 아, 괜찮았어요? 네. 그림으로 보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냥
그냥 보통이었어요. 그냥 잘 나가지도 않고. 자, 여기 질문. 다른 선생님들 질문. 선생님, 만약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연간이 정이 있다면 신축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이 정자로 돼 있다면, 정화로 돼 있다면요. 야, 연간이 정화 있을 때. 네네. 그럼 신축년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예예. 예. 정화가 신금을 녹인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이제 역할에서 사주 팔자 역할을 쭉 놓고 얘기하지, 단순하게 정화가 신금 어떻게 보냐 그러면 좀 애매하지. 근데 일간이 정화 있으면 신축년이면 이거 편제잖아요. 예예. 그러면 이게 저 정화는 신금을 녹여서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정화일간들 신축년에 주식 코인 다 막는 거야. 신금 편제를 다 흠집을 내버렸잖아. 보석을 갖다가 나이트풀로 그 돼가지고 흠집을 내갖고 보석의 가치를 훼손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정화일간들이 경자년에는 다 주식으로 돈 벌었어. 경금 주식이잖아. 신금 코인인데 작년에 코인으로 다 망했지. 그런데 그 사주보러 오신 분들 절대 하지 말겠는데 해갖고 망하더라고. 내 말 안 들어. 도사 말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들어. 선생님, 만약에 저 연지가 저 연간이 정이 있다면 작년 같은 경우 을목이 어떤 피해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피해는 보지. 근데 정화가 신금을 제어를 해더라도 신금 완전히 없어지 죽은 건 아니거든. 약간 신금신 신신 고초살이 발동 걸렸죠. 예. 그럼 신금이 편관이 발동 걸렸으니까 관제 구설수에 올렸겠죠. 네. 직장도 되고 구설수도 되고 남자도 되고 글로 인해서 을목이 힘들었다고 봐야지. 구설수, 직장도 되고 남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신신 고초살이니까. 아니면 수술수도 되고 신금 칼이 수술용 메스가 발동이 걸렸잖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선생님, 이 사주가 재혼을 하면 어떨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나이가 있는데. 그럼 첫 번째 남편보다 괜찮을까요? 훨씬 낫지. 생각해봐. 이 병술 핵이잖아. 그러죠? 네. 근데 이 병술 두 번째 결혼은 병술을 만난다니까. 칠순 형은 어떻게 봐요? 병수를 만나는데 물론 이제 병화가 식상이니까 자식도 되겠죠. 네. 자식까지 남자를 만나겠지. 근데 이제 축술형이 걸렸으니까 밖에서는 을목이 병화보고 꽃피니까 인고 부부로 보일 망정. 집에서는 지지고 벗고 싸우기도 하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네. 그렇다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이제 40인데 죽을 때까지 혼자 어떻게 살아? 아유, 그래도 딸 보고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아. 혹시 아버지하고도 스트레스 많이 쌓였나요? 쌓이고 그런 사이인가요? 근데 젊어서 어려서는 이제 아빠 이제 저기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랬죠. 근데 지금 그래도 큰 딸이어가지고 지금 아빠가 좀 아프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제일 많이 챙기는 게 이제 딸인 것 같아요. 아빠가 많이 아파서. 그래서 지금 아빠도 지금 이혼을 해가지고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아빠도 이혼했어요? 예. 그 이제 그것도 사업이 망해서. 사업이 그래서, 망해서? 그래, 그래 내가 사업을 안 해요. 망음 이혼하잖아. 아무튼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사업 그냥 잘 나가다가 항상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이제 좀 막 완전히 적이 돼갖고 그래도 어렸을 때 좀 고생을 했어도 그래도 큰딸이라서 그런지 뭐 아빠를 많이 챙기고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좀 원망 같은 거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때 이 사주도 보면 아버지가 이제 신유잖아요. 엄마가 재해고. 네. 힘들잖아요. 가을에 완전히 장마비를 몰고 다녔잖아. 사고. 네. 그래도 아빠 있지라. 운시가 정제라서
아빠가 화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운 씨가 정재문은 내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한테 유고가 있는 거예요. 유고. 유고란 것은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했거나 아니면 건강으로 몸이 악화됐거나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정이 어렵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가정이 좀 어려웠었냐고 했는데 그렇진 않았다고 했잖아. 근데 어찌됐든 운 씨가 을목한테 정재잖아요. 정재문은 아빠한테 문제는 있는 거예요. 아직 젊어서 그런가? 저 수술수 같은 건 없나요? 누구요? 아, 딸이요? 예, 네, 앙금살이니까. 아직 뭐 살이 들어 있어서. 수술한 거는 없어요. 예, 앙금살 그 남편으로 인한 남편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그렇게 보시면 돼. 네, 아직까지는 뭐 아프거나 수술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 씩씩하게 잘 불안감. 살고 있어. 선생님, 어제 내가 잠시 또 중간에 공지 말씀을 드리는데 문자가 와서 내가 또 말씀을 드려. 어제 저 내가 이 책이 나왔어요. 어제 나왔고 어제 주문하신 분들 내가 한 80권을 보냈는데 배달로 또 많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좀 갖다 보세요. 많이 보냈어요? 보냈어. 선생님 오실 줄 알았으면 여기서 줄 텐데 달성비 4,000원 전략이 되는데 하여튼 저 이 내용 보고 또 보면서 내가 저 자세하게 막 저는 성격이 좀 그래 간단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하지 막 장광설을 늘어놓지를 않거든. 장광설을 뺐어. 그러니까 나의 강의를 들어본 사람들은 이해가 훨씬 빠를 거야 아마. 내 강의를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단축, 요약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도 계속 몇 번 보다 보면 이해가 돼. 자, 한번. 이 상당히 서점, 통변에 도움이 될 거예요. 실력 향상에. 서점에서는 언제? 있어. 서점에서도 다 나갔어. 알아봐. 오늘 어제 저 그동안에 저한테 보내 그 주문하신 분들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다 도착할 거예요. 기다려집니다. 예, 아니 아까 또 문자 가서 성격 급하신 분들 언제 도착하냐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또 이사주에 질문 있을까? 선생님 그 충미충이 최장인데 축술형도 최장이에요? 충미충은 되게 직장이야. 최장이고 이것도 최장. 대장. 이것도 최장이에요? 그렇게 충미 내가 충미충이 최장이라 그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거든. 근데 충미충이 있는 사람 진짜 최장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내가 잠시 헷갈렸어. 예. 충미충이 되게 최장이 안 좋아. 예, 최장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축술형이 직장이야. 아 직장이죠 이거 직장이죠. 직장. 술미형이 술미형이 직장이죠. 술미형은 그냥 대장 그래. 아. 축술미가 다 장이잖아. 네. 떨어져 있는데 풍미가 떨어져 있는데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항상 아니, 기본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 그럼 대장을 축술 저는 축술을 대장으로 해왔고 술미를 직장으로 해왔거든요. 네,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 술미가 직장도 돼요. 근데 이게 미술직. 근데 저 이렇게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일시가 축술이죠. 일시가 네. 축술이. 근데 우리 몸에 직장이 제일 밑에가 있나? 그렇죠. 항문하고 붙어 있는 게 직장이야. 직장이 네. 장이 그렇죠. 근데 여기 일시는 연월 일시로 보면 여기를 앞으로 보고 여기를 밑으로 본다니까. 밑으로 보고 제일 밑에 장이 형이 걸렸다 그래서 여기는 축술이 됐든 충미가 됐든 술미가 됐든 직장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 제일 밑에 있는 장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장으로 보는 개념도 있어.
또는 축미를 처장으로 보고, 예? 예, 또 축수를 직장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 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믹스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내 노하우를 만들어 가요. 축미가 처장일 때도 있는데 축미가 여기가 있으면 직장일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야. 미미가 있는데 허리가 좀 안 좋다.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묘 운이 오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허리가 딱 구부려 버렸네. 그쵸, 이것도 이제 원인이 뭘까? 미는 사실은 난인 미자가 두 개 있는 형상이라 중도에서 일을 그만둔 경우가 많아. 일간이 뭐냐에 따라 또, 예? 일간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 지금 이 아빠가 묘랑 글자 자체도 일간에 을목이 있을 때는 이 묘가 걸록이잖아요. 걸록이잖아. 걸록이 척추야, 척추. 허리란 말이야, 허리. 그러니까 을일간이 아니었을까 아마? 을일간이었겠지. 그래서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달리 해야 되겠지. 자, 또 질문이요. 근데 지금 이 아이의 아빠가요. 무슨 승인데 작년에 직장암에 지금 걸렸거든요. 작년에 암? 예, 작년에 직장암. 작년에 직장암에 걸렸어요? 예, 아빠가 무술년이에요. 무술. 아니 이 본인이? 이 본인의 아버지가. 본인 아버지. 그래서 제가 축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장암. 아, 이제 여기서 본인 아버지 직장암까지 보기 힘들지. 그건 이제 아버지 사주를 예. 봐야지. 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축술형이 있는 것 자체는 항상 장애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예. 술토가 또 뭐겠어요? 술토가 불우창고잖아. 또 종교로는 불교고, 또 술토, 불우창고, 병화의 묘지, 고지잖아요. 그래서 술토 있는 사람들은 노안이 빨리 오는 거예요. 안구 건조증은 개수가 적수 5건 될 때, 개수가 바짝 맞을 때 안구 건조증이 있고, 술토 있는 사람들은 노안이 빨리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안이 와요. 내가 갑자기 선생님도 그랬어요? 네, 매치 전문. 술토 있어요? 네. 네, 그래, 술토. 그런데 갑자기 노안이 오더라고. 술토 있는 사람들. 병화 묘지니까 병화가 시력이거든. 광명이잖아요. 그 광명 죽어버리는 거야. 아, 어디 있든 간에 술토가 병화 묘지니까. 또 질문들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사주는 그럼 자식하고 좀 떨어져 있으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줘야겠다. 딸 하나 있다면 네. 있다겠나요? 그러면은 키우는 딸을 떨어져 살 수는 없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떨어져 사는 거지. 근데 지금 다 그렇게 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왜 떨어져요? 대개 저 묘지를 깔아. 요즘은 자녀들 하나 아니면 둘이 낳잖아. 그러니까 그런 해는 없는 것 같아. 선생님 딸은 옛날같이 좀 많이 날 때는 반드시 자녀들을 앞세우더라고. 근데 지금도 올일간들 병술신은 남녀를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향이 많더만. 이렇게 이제 대개 떨어져 살더라고. 지금은 초등학생이니까 지금 같이 사는데 좀 이제 뭐 대학 들어가고 하면은 떨어져 살겠죠. 그렇지. 자, 또 질문 있을까요? 이사주에 네, 대해서? 선생님 제 네. 생각에는 이게 마지막에 만난 남자가 병술로 봤을 때는 네. 병술이 저기 축술에 이게 형은 있지만 이게 핵이기 때문에 그래도 덕은 좀 안 보나요?
아직 있다니까 아까 그랬잖아. 을목이 병아 보고 꼽히니까 밖에서 인구 부부예요. 집에 어머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둘이 티격태격 싸우기도 한다 그랬잖아. 그래도 훨씬 앞에 남자보다는 낫죠. 훨씬 낫지. 네. 훨씬 낫지. 아까 했잖아. 이 신금은 나한테 불안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언젠가는 내 목을 치러 오잖아. 신금 가위 들고 머리 자르러 오잖아 지금. 네. 근데 이 병수는 나를 꼽히게 만들잖아. 근데 네. 병수는 나한테는 식상이잖아요. 네. 식상이니까 네. 내 하는 일에 항상 조언을 해줍니다. 네. 좋게 얘기하면 조언이고 두 분 나쁘게 하면 간섭을 하겠지. 네. 네, 사실 이 대운 이후에 하면 되겠네. 어, 또 질문 있어요? 네. 선생님. 네. 1주도 그 자식하고 인연이 없는 겁니까? 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울리네, 목소리가. 아, 안 들려요. 자꾸 끊어지네요. 병술 일주도 병술 그 병술 일주도 자식하고 인연이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라니까 을일간 병술시 을일주 아. 을일주가 시가 술시면 무조건 병술시잖아요. 네네. 을일간 병술시만 그래 이거 추명가에 나와 있어. 추명가에도 옛날 고서 추명가에도 나와 있는데 내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맞더라니까. 아. 잘 맞더라고 이게. 그러면은 그게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네요. 예, 예. 상관은 네. 원래는 남자한테만 해당이 됐는데 네. 여자들도 맞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을일간 병술씨는 좀 떨어져 산 게 좋다. 그러는 건 자식 옛날에 내가 이제 어느 자리에서 남자 사주를 우리 역학인들 모이면 각자 사주를 내놓잖아. 이? 서로 털어놓고 근데 그분이 을일간 병술씨였어. 예. 내가 이제 한마디 던졌지. 자식 하나 앞세웠네 그랬더니 그 장관이 깜짝 놀랐고 그 얘기를 자기도 공부하면서 몰랐고 어떤 역학인도 그 얘기를 해준 분이 없었는데 내가 얘기하니까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서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 뒤로도 맞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래. 병화 묘지라서. 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선생님, 예. 병술 일주도 그래요? 아니라니까. 을일간 병술씨만 그렇다니까. 을일간 병술씨. 금방 제가 물었습니다. 술씨가 되면 병술씨가 고정돼 있잖아. 선생님, 그러면 병일간 무술씨 같은 경우도 술에 병물이. 아, 그건 아니라니까. 병물이 있는. 아, 을일간 병술씨는 금방 말씀했잖아요. 옛날 고서의 추명가에 나와 있다니까. 추명가. 추명가가 뭔지는 아시죠? 네. 근데 병일간에 모두 식상으로 들어가니까 식신이라서. 네, 추명가도 우리 저 선생님들요. 내가 저 처음에 책을 냈을 때 거기도 제일 뒤에 통변 요론이라고 해놨죠. 네. 그게 추명가거든. 그다음 이번에도 내가 책을 내면서 통변 요론 100가지를 엄선해갖고 해서 잘 맞는 부분. 잘 맞는 부분 100가지를 염선해서 올려놨어. 그게 이제 일종의 추명가인데 자 여기 제일 뒤에다 올려놨는데 이게 있어 있어. 이게 제일 뒤편에 있어. 이거 예우라고 이런 것은 머리가 좋든 나쁘든 읽다 보면 다 머릿속에 들어가. 머리가 네. 이게 보고 또 보고 외워야 돼. 아니고 손님 오면은 그렇게 책 펴고 얘기할 거야. 머릿속에서 얘기해야지. 외울 것은 기본적으로 외우라고. 그래서 이 물상에서 내가 하는 항상 일간 할 일을 찾고 그 다음에 신살도 보고 십이운성도 보고 십이지 신살도 보고
그 다음에 천을긴, 문창성, 문곡긴 이런 것을 중요한 것은 봐야 돼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나온 내가 처음에도 추명가를 많이 올려놨어. 처음에 책에 낼 때도 여기에도 내가 추명가 100가지를 엄선해서 올려놨어. 요거라고 외워가지고 사주 감명할 때 써먹어보라고. 얼마나 잘 맞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 내가 추명가도 복잡하게 많아요. 추명가 책도 한 권 있어. 이렇게 두꺼워. 내가 다 읽어봤어. 읽어봤는데 쓸모없는 장강서를 왜 써놓냐는 얘기가 맞지도 않는 내용들. 500가지 1000가지로 언제 얘기해 우리가. 내가 엄선해서 잘 맞는 것만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거는 외워야지. 이것도 못 외우고 있다면 안 되지. 아시겠죠? 네. 예. 사실 이제 여기 외울 것이 많지. 그래다. 그래서 해야지. 아니 그럼 여러분들 저 세무사 회계사 시험 볼 때 외울 것 없이 봐. 다 거기도 더 많아 우리보다. 우리보다 더 많아. 우리 치열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네. 자 이건 이제 주고 네. 주고.